다시 봐도 비 너무 많이 온다. 위는 저렇게 맑은데 여비야 뭐야? 싫은 것들도 잔뜩 있고 난 여기를 그냥 길 따라가면 되는 건가? 갑자기 뒤돌아보거나 그런 거 아니지? 나 지나갈게. 아, 저 뭔데 저렇게 날아다녀? 풍선 뭐랬나? 길 따라가기에는 가겠는데. 아, 그만 좀 나와라야. 들기가 떴던 게 바위를 뜨는 건가? 아, 무서워라, 무서워라. 근데 생각보다, 아! 높이 쏴가지고 안 맞는다고 하려고 했더니만은 바로 맞네. 이 길목이 난리네. 뭐, 낼름낼름이야, 낼름낼름. 에이, 왜. 비기. 뭐야, 또. 길 너무 험하다야. 강물 안에서 실례할게. 억지로 끌어들여서 그대가 정말로 어딜지 걱정했는데 순조로워 보여 안심했어. 이게 순조로워 보이는 너는. 최근 이변 이후 이곳에도 몬스터가 많아졌으니 조심해서 오도록 해. 너무 많은데 좀 체력 주면 안 되냐? 네 물속에서 계속 튀어나오는데. 조라종 모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 놀리는 건가? 놀리는 것 같은데. 아이 뭘 계속 헤이헤이 그래 얘는. 어디야 이번엔 또. 또 물속이야. 안 떠내려가 저거? 멀리서 실례할게. 마을까지 아직 멀었지만 속도는 아주 좋아. 강물 안에서 응원할 테니 힘내. 그대라면 분명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약 올리는 것 같은데만 봐도. 아니 번개가 친다고 내가 철제 무기 들은 거기에 번개가 떨어지려고 하냐. 어우 무서워 죽겠네. 어우 살벌한 동네. 저쪽만 넘어가면은 끝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잘못 눌렀다. 야. 이게 부메랑인데 근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후드려 패는 게 맞는 건가? 잡았으면 됐지 뭐. 화살 내놔. 화살 너무 많이 쓴다 여기서. 창 패스. 패스. 이거 나 가져간다잉. 어, 뭐, 응? 부메랑의 부리부터? 타겠다, 야. 여기 다리 건너면 되는 거지. 딴 것도 없지? 오랜 다리. 이건 뭐 해초 같은 게 보이냐. 야, 물고기 나와. 오, 링크! 마을까지 이제 절반 정도 남았군.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고 이런. 이 앞에 몬스터가 많은 곳이 있지만 그대라면 괜찮을 거야. 나는 링크를 믿어. 도와줘 그럼 좀. 앞만 봐도 이거 길 청소시키려고 보는 건데. 끝이 없네. 뭐 이건? 웬 벽에 낙서? 뭔데? 조사. 조라 역사 제1장 영원한 조라의 마을. 조라왕 도래판 여기에 기록하다. 라넬 지방은 예로부터 비가 많이 내길 맑은 물이 풍부한 땅이었다. 물을 찾던 조라족이 이 땅에 모여 생활하며 마을을 이룬 지도 만 년은 더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땅은 광석도 풍부하여 돌로 집을 세웠고 독자적인 석조 기술이 발전했다. 그 결과가 마을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조각이라 칭송이 자자한 우리 조라 건축이다. 석공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기술의 결정이며 그들의 긍지를 구현한 형태라 할수 있다. 그래서 얘네 요렇게 등불도 이쁘장하고 오면서 보였던 다리들도 디자인이 말끔하고 이뻤던 건가? 그렇구만. 이쁘긴 이쁘다. 어우 세련된가 봐. 라루토 대교. 뭔 나루토 같은 이름이야. 저기 마을인가? 오 프로토스 같기도 하고. 돌 저건 뭐야. 라이온킹에서 나올 것 같아. 어째 심바 던지는 게 아니지. 심바 집어 들어올리는 곳. 이번엔 물고기가 나올 때가 됐지. 어디야 이번엔? 아래쪽! 여기야! 일부러 밑에서 저러는 건가 얘? 생각보다 멀군!
하지만 분명히 달리를 지낼 것 같아 기다렸어. 곧 조라의 마을에 도착할 거야. 나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 말해서 만나자. 참, 링크. 뒤에서 몬스터가 다가오고 있어. 조심해. 야, 이 망할 놈아. 네가 불러왔냐? 왜 이렇게 커, 저거? 당황해서 머리를 못 맞추겠어. 있나봐. 한 대 더 맞아. 있나봐. 한 대 더 맞아. 옳지. 얘는 어떻게 따라온 거야, 여기를? 여기 뭐야, 빠따? 크기만 하고 세진 않네. 활 없냐? 에이, 됐다. 이거는 뭐야 앞에? 아, 새구나. 여기 또 벽에 낙서된 거 있네. 읽어봐야지 그럼. 조사하기. 조라 역사 외전 1. 도레판 왕의 문전박대. 이건 또 외전? 조라의 마을 도레판 왕이 왕위에 오르고 100년이 지났을 무렵, 조라 대지를 넘어온 가디언 한 대가 조라의 마을 내부까지 침입해왔다. 그 가디언은 제멋대로 날뛰었고 병사들의 창은 상대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도레판 왕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면으로 대항해 가디언을 괴리부로 들어올린 뒤 골짜기 밑으로 내던져 버렸다. 엄청 세네. 가디언은 떨어진 충격으로 망가져 머지않아 작동을 멈추었다. 조라의 백성은 왕의 용맹함을 칭송하며 한층 신뢰와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도레판 왕의 이마에 아직도 남아있는 흉터는 그때 입은 상처이다. 그랬구만. 근데 이게 외전이라고? 내가 중간에 오다가 뭐 놓쳤나? 2번이 안 나오고 외전 1번이 나와? 뭐 이래. 여기 또 벽에 낙서 하나 있고 다리도 가까워졌고. 이번엔 뭐냐? 외전이냐 뭐냐? 7장? 뭐 이렇게 건너뛰어? 조라 역사 제7장 몬, 라, 네르, 토버란, 용의 기록. 조라 왕, 도레판, 기록. 아니 뭔 기록을 이렇게 새겨놔? 백성은 뇌, 산에 정착한 수로 인해 겁에 엿다. 지워진 건가? 하지만 한 명의 리아인이 놈을 퇴치하여 마을의 평온 되찾주었다. 이 전투에서 그 몸에 장비된 조라의 투구는 의 북쪽에 있는 응호의 배전에 안치한다. 투구가 있다는 건가? 이건 용사 링크겠네. 용사 링크의 활약을 기리며 군데군데 문자가 지어져 있다. 언놈이 안티가 지운 건가? 이가 다닌지 아가 다닌지 뭔지 걔네들이 화나서 지웠나? 아무튼 나는 마을에 다 온 것 같지 무사하게? 이쁘다. 어떻게 뭔 돌을 써가지고 저렇게 반짝반짝 거리냐? 이제 슬슬 생선도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어 뭐 돼지가 있어. 오 깜짝이야. 입구는 정말 이쁘네. 또 사당 빤딱빤딱 거리는데 어디 있어? 이 밑은 안 보이고 저기 살짝 주황빛 도는 게 사당일 리는 없지 않나? 마을 한가운데 사당이 있다고? 난 언제까지 뛰어가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달리가 길어 이거? 아 사당이? 아 있구나 저 안쪽에. 조라의 마을. 아 힘들었다. 물고기 안 나오냐? 가이드 좀 해봐. 아 여기 먼저 와 있구나. 오 크다. 이쁘다. 전 뭐야? 인어공주? 에이, 뛰어와라 뛰어와라. 하이. 기다렸어 링크. 어서와 우리 조라의 마을에. 자, 아바마께 소개해줄 테니 이쪽으로 와줘. 근데 지금 보니까 얘네 상반신이 엄청 길구나. 하체는 짧고. 일단 목적지 업데이트 됐고. 뭘 응이야 응은. 이것들아, 이 생선들아, 사람 처음 보나. 아, 이거를 깎아서 유지보수로 하는 거야? 대단하구만. 귀엽다. 쬐깐한 게. 하이. 이상하게 생긴 얼굴이다.
뭔 말을 그렇게 하냐? 너 목이 왜 이렇게 가느냐? 부러지겠어요. 하일리아인 처음 봤어. 하일리아인이면 저 멀리서 왔겠네? 엄청 멀리서 왔지. 뺑뺑 돌아왔다야. 그럼 오는 중에 우리 엄마 뒷면 못 봤어? 엄마가 물개물이 폭주한 이후로 안 돌아오고 있어. 뭐곧 돌아오겠지만 미국 간거 아니길 빌게. 그래서 난 어디로 가야 돼? 더 안쪽인가? 이 사당은 뭐 이런데 자리 잡고 있냐? 또 인사는 하러 가보자. 어디로 가야 돼? 저뭐웬 오렌지 같은 게 있고. 안녕. 어디야? 이 위쪽인가? 아, 맞겠지. 높으신 분이면은 위쪽에 있겠지. 내를 더 보게끔, 잘 보이게끔. 맞지? 이것들은 뭐 이렇게 꾸물꾸물 어린애들이 많아. 이쁘다. 사람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애들도 많다. 오메, 뭔 고래 같은 게 있네. 네가 그 가디언 집어 던졌다는 그거니? 덩치 보니까 그럴만 하긴 하네. 엄청 크네. 지금 뭔 가오리야 뭐야? 그래서 날 잡아먹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시드가 되려는 하일리아인이 그대인가? 얘까지 잘 왔네. 짐은 조레족의 왕 도레판이라 하네. 음? 그대 거리에 차고 있는 그건 설마 시커스톤 아닌가? 아, 뭐 마패 같다 그럼네 저건. 음? 자세히 보니 그대 하일리아인 영걸 링크간이던가. 짐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지는? 지도 한 번에 못 알아봤고 저기 허리춤에 돌덩이 보고 알아봤으면서. 하일리아인 영걸? 링크가 그 영걸 본인이라고? 그래, 그러고 보니 들은 적이 있어.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군. 하일리아인 영걸 링크가 지금 여기에. 그야말로 놀라운 일일세. 이거 참 반갑구먼. 그래, 예전에 몇번 만났었지. 명언을 다 했다 들었네만 살아있었군. 기억이 없다. 뭐시? 기억이 없다고? 화내는 거야? 우리 딸 리파는 기억하고 있겠지? 나겠냐? 내 말이 안 들렸니? 설마 미파조차 잊어버렸다는 겐가? 그대와 그렇게도 사이가 좋던 미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뭐 장례를 약속한 사이라도 되나? 왜 그러신데? 이 마을의 풍경, 미파의 조각상을 보아도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인가? 아, 인어공주가 아니었구나. 딸내미였어? 뭐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딸을? 엄청 지극히 했겠나? 아니면 조각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나? 남기려고? 무언가 계기가 있으면 기억이 날 수도 있겠지. 가능하면. 아바마마, 여기서 누님 이야기는 더 이상 링크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오, 그렇지. 그나저나 모르고 데려온 자가 영걸이라니. 시드, 너도 제법이군. 그하 링크 그대도 힘들겠지만 짐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뭘또 얘기하려고. 실은 지금 물의 신수 바루타 때문에 마을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우리들 힘만으로는 해결책이 없어. 나도 힘이 없는데 안 되는데. 그럼 여긴 망했네. 글렀다야. 그대 힘을 빌려주지 않겠나? 예? 왜 옆에서 이상한 게 난리야? 기다려주십시오, 도레판 왕. 하일리아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다니, 그 무슨 조라의 지느러미가 꺾이는 말씀을. 황마 뜯어볼라. 무지리, 지느러미가 꺾이다니 말이 지나치오. 말 조심하시오, 무지리! 링크는 내 부탁으로 마을에 와줬소. 이 폭우 속에 믿을 수 있는 건 하일리아인뿐이오. 얼마 전 모두 동의하지 않았소. 링크라면 우리에게 힘을 빌려줘. 이 마을을 구해줄 것이 틀림없소. 그 말이 맞네. 링크는 의심할 여지 없는 영걸. 지금은 이 마을이, 아니,
하이랄 전역 인물에 잠길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 있어. 이럴 때 조라족, 하일레인이 편을 가를 땐가 겸허하게 지느러미를 숙일 때야. 먹이를 계속 지느러미로 하는 거구나. 도레판 왕은 벌써 잊으셨습니까, 조라? 뭐 갑자기 조라야, 조라는. 하일리아에는 당최 믿을 수가 없습니다. 100년 전 고대 문명의 힘인지 뭔지로 하이라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말하다 마라. 지치냐? 허리가 아픈가? 게다가 미파님마저 군인이 되고 마셨으니. 그래서 속상이구나. 링크, 루타는 물의 신수, 무한도로 물을 생성하는 힘을 갖고 있네. 최근 갑자기 물을 뿜어내는 바람에 이곳 주변에 폭우가 계속되고 있지. 본래 우리에게 무기란 공기와 마찬가지니 비가 온다고 곤란한 일도 없을 터인데, 문제는 동쪽 저수지가 범람하기 직전일세. 만약 저수지가 터지면 이 마을은 물론이거니와 강 하길에 사는 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뭔 소리고? 신수가 또 울고 있군. 우렁차네. 저 뭐 김 올라오는 저쪽인가? 뭐야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짐작도 안 가냐? 아, 코끼리야? 뿌거리네? 엄청 크네? 아, 지금 코끼리 코 저기서 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구나. 물의 신수 바루타. 그대들의 젤다 공주는 재앙이 나타나기 전부터 신수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를 했네. 젤다 공주가 남긴 문서에 따르면 루타의 어깨에 보이는 장치, 그것이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제어하는 기계장치라 하더군. 그러나 지금은 폭주로 인해 전기가 통하지 않네. 실제로 세군 알아보미 루타의 어깨에 전기의 화살을 맞췄을 때 분명 물주기가 약해졌어. 하지만 우리는 물에 사는 일족, 세곤 아라범도 전기 화살 다루기에는 한계가. 결국 조라가 다룰 수 있는 전기로는 부족한지 루타의 물주기는 다시 세지고 말았지. 그래서 내가 도움을 줄 하일레인을 찾아 나선 거야. 그래 잘했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링크, 전기의 화살로 기계장치를 기동시켜줘. 물론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함께 루타를 막아보자고. 선택지가 하나 바뀌었구나. 뭣이? 뭐 또 뭣이야? 그대는 젤다 공주 인도로 신수 안에 들어가 진압하겠단 말인가? 젤다 공주는 살아있는 겐가? 나 잘 몰라요. 아니 무려 그런 일이 있었군. 100년 전에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로 끝났지만 안에 잠입하여 신수를 되찾아오면 간원을 봉인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링크 되기도 그런 목적이 있었다니. 좋아! 나도 협력하지! 저 포즈 되게 좋아하는구나. 폭주가 멈추면 내부로 들어갈 수도 있어. 링크, 함께 루타를 막아보자. 실언은 없냐? 하하! 링크, 정말 고맙네. 우리의 목적이 거의 일치하다니. 이 또한 운명이라 할 수 있겠군. 쇳불도 당김에 빼라 했지. 그대가 이것을 받아주었으면 하네. 좋은 거야? 좋은 거 같네. 갑옷, 헤엄 스피드업. 대대로 조라족의 왕녀가 신랑으로 맞을 남성에게 딱 맞는 사이즈로 마음을 담아 만드는 갑옷. 무게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남성에게 딱 맞는 사이즈? 이게 내 사이즈면은, 아이고. 그것을 입으면 하일리아인도 우리 조라족처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부디 소중히 달아주게. 오래 파가! 조라의 갑옷을 주다니요. 그것은 대대로 조라족 왕녀가 장래 부군이 될 사람에게 주는 서약의 갑옷. 미파님께서 직접 만드신 소중한 갑옷입니다. 그럼 링크 거 맞는 거 아니야? 그것을 연걸이었다고는 하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자에게 주시더니 입무슨! 너무하십니다! 소인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삐졌네! 무지리 녀석. 저자는 미파의 교육 담당이었네. 부모 같은 마음으로 미파를 진심으로 아꼈다네. 대재앙 때 미파를 잃은 것이 하일리아인을 싫어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지. 이런 밴댕이 소갈딱지를 봤나. 무주리의 무례를 부디 용서해주게. 국왕폐하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교육 담당이라고 선생님이면 다야? 뭐 그럴 수는 있겠다만. 그러고 보니 루터를 제압할 때 필요한 전기의 화살을 찾아두도록 무지리에게 명했는데 야, 삐져서 죽겠나? 그냥 가버렸군. 링크! 무지리는 내가 설득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줘! 잘 좀 해줘잉? 내 물고기가 전기 화살을 갖고 있어도 돼? 멀쩡해? 시드, 그 이야기를 할 생각이로군. 뭔 이야기? 나도 좀 알려주라. 링크! 무지리 남아 이 아래 광장에 있을 걸세. 그대도 가주지 않겠나? 설득엔 그대 힘도 필요하네. 아, 참 얘기 한번 하기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하네. 잠깐 새 멀리도 간 것 같다야. 아닌가? 이 미친가? 아, 화기애애하네. 어딨냐? 이놈이 다 그놈이 그놈 같아가지고 뭐야 오렁이? 나 가져간다? 지도 한번 볼까? 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라는 거 같지? 넌 또 왜 이래? 야, 나 가져가도 되냐? 까 그랬는데 뭐지? 중독성 있나? 미파님 지켜와 주십시오. 도깨비 중수라 불려든 이 생은 이번에말로 진서 바루타를 무찌르겠습니다. 줘라. 얘네 말투인가? 조라조라 거리는 게? 니놈은 설마 링크! 미파님의 원수! 아, 얘 왜 이렇게 싸나워? 네, 이놈 오늘 마침 잘 만났다 줘라! 이 색은 직접 호출 내줘봐! 뭔 척하지 마라! 연걸 링크! 아, 연걸기를 해주네. 고맙습니다. 넌 미파님을 재앙 가눔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하였다 줘라! 그 후로 한 100년! 아, 미파님, 가엾으셔라! 다 다르겠지 뭐. 이제야선이 도움 따질 필요 없다 줘라. 마을의 도깨비 중사인 이세곤, 설령 이 몸이 바스러지더라도 루트에게 전기 화살을 먹여 미파님의 한을 풀어드릴 것이다 줘라. 알겠으면 어서 싹 꺼지거라. 내꺼 이놈. 전기 화살 만지기 연습 중이라고 했잖나 줘라. 이세곤은 앞에 두고도 뻔뻔하게. 이렇게 된 이상 네가 책임지고 신수 마루타를 진압해줘라. 이때도 하고 부탁하는 것 같은데 쟤. 응? 아, 이것들을 왜 이렇게 잘 삐져? 그래서 애는 어딨냐? 저 있구나. 어이. 뭐 어이야 또 누구야? 아 누구나 아까 인사해주던 애. 자 얘기 좀 합시다. 안녕. 이런 것까지 쫓아안나 줘라. 내게 볼일 없다. 무지리, 잘 들어보시오. 경영이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 본인 앞에서 말하기가 그렇지만 링크의 말로 미파 누님이 마음에 품은 사람이었소. 이 종간 그런거야? 뭐 거리끼는 건 없지만 난 나중에 어렵기에 잘 몰랐지만 누님이 링크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아바마밖에 몇 번이나 들었소. 아니! 근데 교육 담당이 그것도 몰랐다고? 교육 담당 맞아? 그런 허풍을 시킨 믿을 무지리가 아니옵니다. 미파님이 이런 하일리아인을 연모하실 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미파님의 조각성을 보아도 아무것도. 정말이오 무지리. 경은 모르겠지만. 아이 뭐 기억이 없어서 뭐 내 알건나 참. 그냥 멍하니 보는데? 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떠올랐어?
정신이 좀 들어? 뭐야? 데이트 코스야? こうしてると出会った頃のことを思い出すね。あなたはまだ子供で無茶してすぐに怪我をして、その度私はこうしてあなたを治してた。귀엽네。ハイリア人のあなたは気がついたら私よりも大人になっちゃってたけど、 효과 죽이네. 復活するかもっていう厄災ガノンはどんな相手なのか、どういう戦いになるのか詳しいことはまだわからない。 でもどんなに過酷な戦いになったとしても、みんなが、あなたが傷ついてしまった時は私が治す。何度でもどんな怪我でも私はあなたを守りたいから。厄災ガノンとの戦いが終わったら、そうしたら子供の頃みたいに ここへ遊びに来てくれる？ いろん 말만 안 했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정신이 들어. 왜 그래, 링크? 괜찮아? 갓 태어난 물고기마냥 비틀비틀. 무슨 얘긴가 줘라. 기억나스? 뭐지? 나를 농락하는 겐가, 하일라인. 이렇게 딱 맞춰서 기억이 날 리가 없다 주라. 아, 밴댕이 속을 딱지. 아무튼 이 무지리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못 믿는다. 증거가 있다면 어디 보여줘라. 증명할 수 있다면 전기화살 모으는 방법이든 뭐든 다 알려줄 테니 줘라. 옷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옷? 사이즈에 딱 맞는 거 그랬으니까. 아유, 딱 맞네. 됐냐? 야, 됐냐고. 무지리, 니 링크가 입은 옷을 잘 보쇼. 옷을 갈아입든 말든 나는 니놈 따위. 이쁘다. 바지는 없나, 근데? 헤잇. 이 멋은, 그것은 아까 그 조라이가 봇. 미파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럴수가, 사이즈가 딱 맞다 해줘라. 이게 어찌된 얘기를 줘라. 이제 알겠소. 누님이 누구를 연모했는지, 누굴 위해 이 갑옷을 만들었는지. 이 갑옷이 링크에게 꼭 맞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소. 전부터 하일레인을 싫어하던 장경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미판 누님이 부탁했다오. 자, 협력을 약속했선 좀 뭐 소리야. 약속했잖소 무저리. 전기화살은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어. 경이라면 이미 방법을 알아놓았겠지. 미파님이 이 자리 위에 갑옷을 만드셨다니. 왜 삐졌냐 또? 요즘 마음 좀 굳히나? 하일리아인의 도움을 받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군 조라. 나도 조라의 선의 한번 뱉은 말엔 책임을 지겠다 조라. 전기 화살을 잔뜩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 줘라. 어딘데? 저기 보이는 내수산, 그리고 그 끝에 있는 도전의 곳. 그 내수산에는 무시무시한 녀석이 살고 있다 줘라. 우리 조라족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전기 화살을 연급으로 써야 되는 몬스터. 아! 반인반술 라인의 말이군. 뭐야 이게? 녀석은 전기화살을 쓰는 몬스터지. 녀석에게서 전기화살을 빼앗아 오라는 것이군. 사나운 녀석이지만 링크라면 괜찮을 거야. 확실한 거냐? 신수를 잠재우기 위해선 전기화살 한 20개 이상은 필요하다 주라.
네가 다 모을 수 있겠는가 조라? 네가 가서 저기 방패가 좀 대주면 안 되냐? 네 몸에 꼽힌 것 좀 가져가게. 그게 무슨 말이려 무지리. 당연히 괜찮을 것이오. 얘 또 부담 주네. 좋아. 링크 바로 행동을 시작하자. 내 수사는 마을 동쪽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면 빨라. 조라의 갑옷이 도움이 줄 거야. 용수까지 헤엄쳐간 다음 단숨에 거슬러 올라가. 나는 신수에 있는 동쪽 저수지에서 대기하지. 전기옷을 20개 이상 모아서 와. 아, 알았어. 그래, 한번 해보자. 20개씩이나 피길 줄은 몰랐는데. 좋았어. 힘을 합쳐 신수와 맞서 싸우자. 네, 뭐 해봅시다. 그래. 하자는 걸 내가 뭐 어쩌겠어. 에이, 맘에 안 들어. 에휴, 에휴. 그러면 난 사당 좀 먼저 들렀다 갈게. 응?